안녕하세요. 마피툴입니다. 문은 깨끗하게 씻어도 이렇게 껍질이 깨끗하지 않아서요. 저는 필러를 쑥쑥 다 벗겨내야 좋더라고요. 요즘 만만한 식재료인 인삼보다 좋다는 가을무로 가장 맛있는 무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너무 두껍게 썰지 마시고 1.5에서 2cm 두께로 썰어주셔야 간도 잘 배고 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. 너무 크면 먹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. 반씩 잘라주세요. 자리 때문에 싸우지 않게 사이좋게 냄비에 넣어줍니다. 양파 하나도 채 썰어줍니다. 무 위에 덮어주세요. 양조간장 2tablespoon 넣어주세요. 끓이면 거슬리게 진한 무향을 많이 없애주는 멸치 액젓 1tablespoon 넣어줍니다. 무조림은 달달해야 맛이 있어요. 설탕 2tablespoon을 넣어주세요. 저는 이 정도가 좋더라고요. 단맛은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고요.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야 서운하지 않으니까. 1tablespoon 넣어주세요.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. 무 익힐 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비릿한 무냄새가 나요. 냄새 잡는 맛술 2tablespoon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 1tablespoon 넣어줍니다. 생강청 1tsp을 넣어주세요. 소고기 다시다 2분의 1 티스푼 넣어주세요. 물 500ml를 넣어주세요. 무는 푹 익어야 맛이 있습니다. 고등어 조림에 무 넣고 푹 익히면 고등어보다 더 맛이 있잖아요. 무와 잘 어울리는 멸치가루 1tablespoon을 넣어주세요. 멸치는 식감이 너무 뻣뻣해서 저는 별로더라고요. 그래서 멸치 대신 멸치가루 넣어주었습니다. 물을 250ml 추가해서 물은 총 750ml 넣어주었습니다. 처음에는 5분 동안 강불에서 끓여주세요. 대파 한 뿌리 정도 준비해서 어슷썰기 해주세요. 저는 시골에서 갖고 온 거라 너무 가늘어서 여러 개 했지만 여러분은 한 개는 될 것 같아요. 청양고추 빨강파랑 준비해서 쫑쫑 썰어주세요.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여서 뚜껑을 닫고 40분간 익혀줍니다. 설탕은 식감을 좋아하시면 익히는 시간과 물량을 줄이세요. 지금 20분 정도 경과했더니 물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. 지금부터 센 불에 뚜껑을 열고 졸여줍니다. 지금 30분 경과 후 국물이 많이 졸아들어서 파와 고추를 넣어서 뚜껑 닫고 익혀줍니다. 지금부터는 불을 중약불에 두세요. 지금부터는 정말 맛있는 향이 나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. 국물이 자작할 때까지 졸여줍니다. 무조림이 이렇게 맛이 있었나 하실 거예요. 인삼보다 좋다는 가을무로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